아, 배고파 죽겠네 진짜. 계속 좀 가야겠다. 딱 맛있게 좀 하고. 이건 뭐지? 혼자 먹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. 형이 집은 거 그다음에 연 바로 집어야겠다. 양은 적게 해도 다 따라가라고. 밥을 아끼지 마. 다 먹고 그만큼 반찬을 먹고 막 즐겼으면 밥 들어가지. 한 번에 요 정도는 들어가줘야 밥에 본연의 맛이 나거든. 고기도 너무 작게 썰면 맛을 잘 모르고 먹으니까 이 음식은 이런 맛을 느끼면서 먹어야 돼 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야. 한 숟가락을 먹더라도 의미 있게 먹어야 된다라는 게 약간 형의 철학. 좋은 음악 들으면 알려주고 싶잖아요. 그런 거야. 맛있게 먹게끔 해주고 싶은 그렇지. 거야. 아, 너무 좋았어요. 아, 너무 좋았어요. 나이스. 이해되는... 역시 한유. 가지도 맛있다. 여기 가지 맛있어. 좋아, 여기 밥 맞춰도 진짜 최고야. 밥 맞춰도 진짜 좋은 생선이야. 그건 잘 먹네. 좋아, 좋아. 먹긴 잘 먹어. 아, 지금 좋아. 단가리. 이 패스 좋아. 괜찮아? 이리로 가는 거. 아니, 누룽지 집 왜 열어? 네. 먹고 싶어서 여기. 아니, 밥을 먹고. 와, 고기를 먹었네. 진짜? 오. 와, 약간. 트레이너 같아, 트레이너. 네가 솔솔수 보면 보여야 지금 얘 한 공기 다 먹었어. 야, 두세 개 더 들 수 있어, 이거 아니야, 지금. 야, 호콘 다 먹었다니까, 한 공기? 많이 해냈잖아, 넘어가야지, 이제. 너 더 갈 거야? 너 더 가면 나도 갈게.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야. 아니면 하나를 나눌래? 아, 하나 나눠 먹자. 그래, 일단은 그렇게 해봐. 타협 해주는구나. 차츰차츰 체급을 올려야지, 너 지금. 너무 빨리 올리잖아, 갖고. 맞아, 맞아. 이거. 빨리 올리면 안 돼. 야, 약간 푸드 트레이너네, 푸드 트레이너. 푸드 트레이. 계속 다른 반찬. 일주일에 세 번만 너네 집 가면 너 금방 그거 뛰겠다. 밥 하나 더 줘. 오? 헛밥이라는 게 위에 걷어내고 나면 밑에 누룽지가 붙기 때문에 한 공기가 안 돼요. 밥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, 이게. 했던 말 똑같이 하네. 세 개? 아니, 근데 세 개는 원래 기본으로 가는 거야, 여기는. 이렇게 좋은 쌀로 지은 잘된 솥밥을 1년에 몇 번이나 먹겠어. 그거는 그렇지.